예, 그럼 이번에는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 이야기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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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 지표들 보면 어쨌거나 V자 반등을 이뤄내고 있는데 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 경기의 핵심은 코로나 방역 안정화가 이제 결정을 짓는데요. 뭐 중국 경제는 뭐 수치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늘하고 그 길거리에 자동차를 보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PM 2.5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의 핵심인데, 뭐 이번 봄에 우리가 PM 2.5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죠. 그건 이제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그 PMI로 보면 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5월달까지 보면 50 이상 올라간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그래서 그 PMI 지수 자체는 이제 3개월 뒤에 뭐 경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상화가 이제 됐거나 되어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표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뭐 영국, 미국, 프랑스, 한국 다가 5월달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50이 넘어가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만 50 넘어간 거죠. 지금 이제 6월달 넘어오면은 이제 프랑스인가가 이제 50 넘어갔고, 그래서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그 코로나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인 50선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면서 좀 회복을 하나 뭐 기대도 갖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글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관심이 큰것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거든요. 요즘에 좀 진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시와 어느 정도 뭐 방향성은 같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흐름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돈은 뭐 누가 제일 총명하냐 그러면 돈이 제일 똑똑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이 제일 빠르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놓고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에브리띵 버블입니다. 돈다 많은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좋고 유동성도 풍부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다른 나라에서 좀 늦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외국인이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뭐 개미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90년생, 그 우리처럼 이제 동학개미나 로빈훗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대거 증시로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기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펀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1시간, 2시간 안에 이제 매진이 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뭐 7월 달 지금 주가 급등한 이사에 보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한 2, 3천억씩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7월 달 들어서 하루에 2조에서 3조 원 정도 원화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국 내부의 기관들의 펀드 자금의 유입,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개미들의 매수, 이세 가지가 같이 이제 맞물린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급등 흐름을 보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어쨌거나 관심을 좀 돌리려고 증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 정부가 다 간접적으로 관여하죠. 하는데 2015년이나 그 이전하고 다른 점은,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뭐 국가 대표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가 만든 펀드가 들어와서 이제 주식을 사서 바치거나 올리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제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른 방역이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명시적인 과거와 같은 정부 개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펀더멘털이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 흐름이 지속된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V턴을 하게 되면 주가도 당연히 그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주가가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반응이 조금 늦었다.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그것을 확신을 준 것은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화웨이 제재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지금까지 돼 왔었고, 다시 이제 틱톡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앞에서 뭐 언론 보도도 잠깐 해드리긴 했었는데, 글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중 일부라고만 판단해야 될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과한 해석이고요.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망을 만드는 핵심 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뭐 카톡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제나 통신이나 이게 마비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틱톡의 문제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그 틱톡은 이 바이트댄스가 자발적으로 이제 철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로키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지금 화웨이 문제하고 틱톡의 문제는 같이 보는 것은 조금 과다.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는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뭐 대주주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아주 묘한 구조의 회사지만, 네.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우선 민영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나중에 거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틱톡을 제재했을 때 기술적인 뭐 애로사항을 겪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틱톡의 가입자로 놓고 봤을 때 뭐 거의 70% 80%가 중국 내 가입자지 해외 가입자들은 뭐 3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중국의 그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거나, 물론 영업에서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상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틱톡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SNS, 중국 기업의 어떤 SNS를 막는다라는 의미로 막 부여가 되다 보니까 점점 좀 크게 포장이 되는 면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어봤고, 트럼프 쪽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미중 무역 갈등이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은 이어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전망들이나 분석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쪽과, 어쨌거나 경제 살려야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벼랑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이제 코로나 전쟁을 했고, 6월 달까지는 서로 욕하는 전쟁을 한 거죠. 니탄, 네탄. 근데 앞으로 아마 10월까지는 가장 아마 미중의 그 통상이나 이것이 뭐 콜드워? 이제 가장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재미난 것은 최근 6개월 사이에 뭐 특히 최근 2, 3개월 사이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세게 나갔는데, 예.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 아주 쿨해요. 그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하냐는 거 이게 중요한데, 예. 결국은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뭐 2, 3개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했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압박이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도 이제 특혜를 뭐 없앤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홍콩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거 보면 토탈 수출이 10%밖에 안 돼요. 예. 근데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0.8%밖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홍콩에서 환적해서 가는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로컬 컨텐츠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옷을 한국에서 라떼만 붙인다고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없듯이, 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 돼야 메이드 인 홍콩으로 이 텍스 헤븐의 조항을 받는 것이지, 네. 거기서 환적만 해서는 그건 애초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25% 보복 관세를 올린다는 것이 홍콩 제재의 가장 큰 이제 이슈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하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이 강행을 한 것도 비슷한 스탠스에서 강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의 경우는 저것은 이제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먼저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국 대륙 전체의 유일한 대표 국가가 대만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을 77년 이후에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가볍게 이제 대만 카드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국가는 지금 대륙의 국가는 중국 하나라고 했다가 작년에 인도 패스픽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스테이트라고 국가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홍콩 보안법의 이제 본질은 일국 일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한테서 반환 받을 때 5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750만 되는 홍콩이 이유가 아니고 대만을 통일할 때 거기에 홍콩의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이 사실은 일국일제인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대만 통일이 물건너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콩에 관한 일국 양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액션을 해버린 거죠. 예. 그렇게 속내와 해석을 들어보니까 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아시아 금융허브의 상징성을 잃게 될 거다라는 뭐 얘기들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뭐 싱가포르로 뭐 넘어가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은 참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 홍콩이 다 나가 있잖아요. 네. 우리 금융기관 중에서 지금 홍콩에서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동경으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간다고 하는 금융기관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의 금융시장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78년 이후에 2013년까지는 홍콩은 중국의 외자가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FDI의 창구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금융기관은 이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것인데 2013년 이후에 홍콩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외국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FDI보다 중국이 해외로 투자하는 ODI 금액이 커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자본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업을 하는 것이고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홍콩이 이것이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에 중국 돈을 누가 받냐가 이게 지금 그 수술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의 금융기능 자체가 이게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예측은 동경이나 서울이나 싱가포르로 본점을 중국의 그 홍콩에 진출한 외국 기관이 옮길 거라고 보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홍콩의 금융기능이 없어지면 예. 심천이나 상해로 바로 금융기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돈 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가야 이게 되는데 만약에 예. 한국에 왔다고 쳤을 때 예. 첫 번째 언어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영어가 안 되는데 예. 두 번째는 이게 돈을 쓰려고 하는 기업이 여기 없는데 저게 그래서 이 시스템 언어 또는 인재 또 거리감 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동경으로 간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자금의 최종 수요처가 중국인데 중국과 일본은 뭐 이 앙숙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홍콩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을 중국이 쓸 거냐?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조금 이게 해석을 이 좀 뭐 좀 쉽게 해본다 그럴까?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게 강하고. 지금 저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뭐 달러 페그를 푼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달러 페그를 푸는 것은 이제 중국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HSBC나 뭐 얘들한테 달러 매입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달러를 중국이 공급하면 어떡할 거냐. 뭐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 통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굉장히 그 선거를 앞둔 초읽기에 몰린 이제 정치적인 수사의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고 지금 이제 홍콩에 대해서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중국의 대응 전략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상장된 이 중국 인터넷 기업들 이걸 예. 다 상장 폐지시킨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 편입하지 않고 증자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회계 부실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켜 버린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나 징동이나 뭐 바이두나 이런 이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이 미국에서 퇴출해서 홍콩에다가 재상장을 하는.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시아 최대의 인터넷 기업들의 이 상장 마켓이 홍콩으로 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인터넷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되냐 그러면 홍콩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가를 잡아놓는 이런 효과가 지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홍콩에 관한 문제는 저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이 영토 주권은 확보를 했지만 저것이 이제 금융허브로 뭐 이제 중요성은 있었지만 그 금융허브의 기능이 지금 바뀌었다. 각각 의리가 지금 바뀌었고 또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자기네가 대국인데 금융정책의 영향을 홍콩이 FRB의 파월 의장의 이 눈치를 봐야 되는 달러팩이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자기 땅이지만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금융주권의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영토주권 다음에 금융주권을 이제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이고 홍콩의 기능의 대체적인 지속적인 단계적인 하락 약화 그리고 대신 심층과 상해를 이거를 대거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왜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 뭐 경제위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스마트머니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금융시장을 열고 상해와 심천을 홍콩을 대체 시장으로 대거 키운다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진짜 목적들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좀 깨이는 것 같고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건 그냥 짧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 국내 언론에서는 핵시트가 가속화되고 유동성이 어디론가 갈 거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든 유치해오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뭐 이런 비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떤 잘못된 가정이나 좀 부족한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성을 그걸 이제 현실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대체제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기 전에 이미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헤드쿼터가 한국에 있는데 물어보면 되죠. 올 수 있냐, 올 거냐. 그래서 어디로 올래? 근데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뭐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던 전 세계 자산운용사부터 뭐 이제 다 들어왔었잖아요, 증권사들이.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이미 눈에 보였는데 한국을 대체 선택지로 올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당위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환경 여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금융 도시로서의 조건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 눈에 많이 띄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팍 갑니다. 한창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서 짧게 뭐 시간 많이 못 드릴 것 같고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뭐 전망은 항상 뭐 틀리는 건데요. 지금 IMF나 뭐 월드뱅크가 예측하는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으로 예측을 해요. 전 세계 다 마이너스고 내년은 어떠냐 보면 내년에서 가장 높은 성장 8%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선입선출법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빨리 잡은 데들은 빨리 회복하고 늦게 잡은 데는 이게 늦게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가 다가 이 하강 국면에서 반등은 하지만 아마 그 반등하는 속도로 보면 아마 중국이 가장 빨리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까지 짧게 들어봤고 오랜만에 참 속 시원하게 중국 이야기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